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에 위치한 깊은 산 속에 풍수지리적 명당터 멋진 전원주택과 그리고 토지 175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신 바와 같이요. 아, 진짜 수려한 깊은 산 속에 멋진 정원, 그리고 멋진 호수, 연못,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와 같이 멋진 그런 토지와 전원주택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총 면적은 1750평인데요. 면적과 비유해서는요, 그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또 부동산의 그 내용, 그리고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데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내의 조경과 연못, 그리고 울긋불긋 여러 가지의 그 산세 등등이 그야말로 아주 운치를 더하는 그런 멋진 풍수지리적 명당터였습니다. 총 면적은 1750평이고요. 그리고 임야는 326평, 그리고 전원 87평, 그리고 대지가 1337평입니다. 올 전체 면적 중에서요, 대지가 상당 부분 한9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지 깊은 그런 부동산인데요.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총 1750평 내에는요, 목구조로 된 단층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요. 2층짜리 목구조 하나하고 1층짜리 목구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구조가 단층과 단독과 그리고 1층 단독하고 1층 단독 똑같은 단층은 한데요. 위치가 틀려서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시공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고요. 1종, 2종 모두 가능합니다. 뭐 계획관리 지역이니까요. 나머지 그런 그 대지, 이 대지도 공터를 부지를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뭐 건강 백세 요양원, 뭐 공동주택, 전원 카페, 휴양소 무엇을 해도 어울리는 고급 음식점 등 무엇을 해도 어울리는 그러한 멋진 그런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벌써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포스가 틀립니다. 수려한 깊은 산 속에 입구에 멋진 조경소로 환영해주는 그러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주 입구부터 멋진 그러한 조경석으로 되어 있고요. 쭉 올라가면서 조경 자체가 아주 그 다양한 그 수목 종류로 이루어졌습니다. 벚나무서부터 단풍나무, 또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그런 조경수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그 인상적인, 그리고 보기에도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전원주택과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보니까 그 아래의 연못도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무 자체도 조경수, 조경석을 정말로 하나하나 너무 성의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토지 중앙으로 아주 멋진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잘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부동산을 또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산세, 그리고 주변 산세의 우측에는 또 계곡물이 있는데요. 참 나중에 보여주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주 멋지고 깨끗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명당터입니다. 그야말로 멋진 전원주택 정원수, 정원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매물입니다. 산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이 물은요, 정말로 아주 너무 깨끗했고요. 그냥 그 물소리만 들어도 정말 아주 멋진 그런 부동산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총 면적은 1750평인데요. 대지가 1337평입니다. 그 대지 그리고 총 면적 1750평 내에는요, 조경석, 조경수 진짜 하나하나에 정말로 성의와 여리가 아주 정성이 가득 담은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아,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멋진 그런 부동산이 있을 줄은 정말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경 전원주택도 말입니다. 삭제한 특수 그 나무로 시공을 하셨는데요. 이런 나무는 그잘 상하지가 않는답니다. 원래도 잘안 맞고요. 그래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아주 무엇 하나 돌멩이 하나 뭐 어떤 정원석 하나가 정성이 아주 성의가 아주 가득 담긴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정겨운 장독대 그리고 멋진 테라스 그리고 그 앞에 정원 자체도요. 조경수, 조경석이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부터 평창 KTX역까지는요,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평 초중고까지도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고요. 이 전원주택 내에는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까지도 승용차로 약한 5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휘닉스 스키장, 파크, 휘닉스 파크 스키장까지는요, 승용차로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평창 IC까지는 승용차로 12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굴뚝하며 또뭐 흐느른 자 하며 무엇 하나 진짜 멋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게 멋진 조경수로 가득하고 정말로 전원주택 앞에 모든 그런 부동산 내의 조화가 참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참 아주 성의도 대단하시고요. 아주 진짜 누가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진짜 부동산 제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또 이러한 또 부동산을 또 처음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감탄사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죠? 절로 나오는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뭐 아주 연통도 굴뚝도 너무 멋지게 되어 있고요. 2층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이제 연면적이 39.7이고요. 2층도 연면적은 20.2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또 목조 건물 가동과 나동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내부도요. 아주 그 목구조로 해서 정말로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시공을 하셨는데요. 앞에 주변은 전부 통창문으로 해서 그야말로 안에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그러한 풍광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창문으로 잘 만드셨어요. 커다란 통창문이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이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었는데요. 아, 이 광경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사계절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풍광이었습니다. 천장도요, 아주 데코레이션을 아주 정말로 신경을 써서 정성스럽게 멋지게 잘 했고요. 주변도 그렇고요. 이중으로 좀 창문을 해가지고 보온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아주 내부에도요, 워낙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벽난로도 대리석으로, 멋진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래를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떼기만 해도 아주 훈훈한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벽도 그렇고, 편백나무하고 고급 벽돌로 또 내부 장식을 아주 데코레이션에서부터 잘 하셨어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최고급 그러한 자재를 활용해서 1층과 2층, 그리고 가동, 나동 이렇게 모두 주택을 시공하셨습니다. 방 안에서부터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창밖까지요. 그냥 그 풍광이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아, 정말 멋있다. 참, 이런 데 살면은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은요, 위에 테라스부터 그리고 주변의 그 전체 통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광경이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본 부동산 중에서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전체 면적은 1750평인데요. 주변하고 또 내면 또 욕실 뭐 욕조 이런 것도 최고급 그런 자재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 자체를 가동 나동 그리고 1층 2층을 최고급 자재를 썼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깊은 산속 내에 조경석 조경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나무들을 아주 진짜 잘 꾸몄다는 거 아주 진짜 정성과 성의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 양반이 아주 좀뭐 조경 전문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주변 풍광하고도 참 멋지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었는데요. 아, 좀 대단했습니다. 이건 주방의 모습인데요. 주방에서도 아주 통풍이 잘 되도록 아주 멋지게 잘 시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화목 여기에서 내부도 나무도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또 여기서 다양하게 온돌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춥질 않답니다. 이중 창문 전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온을 단열재를 잘 쓰셔가지고 최고급 단열재를 써서 아주 보온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요것은 이제 그 앞에 아까 본 전원주택 아랫부분에 가동나동도 두 채가 따로 있어요. 이 전원주택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주변이 자주 정원석 정원수로 해가지고 관리를 잘 했고요. 요 주택 바로 앞에는요, 아주 그냥 연못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제 앞에 보시죠. 아주 멋진 조경석,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조경석을 이용해서 물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잘 시공을 하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풍광이었습니다. 아, 물 떨어지는 소리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는지 좀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보나, 옆에서 바라보나, 좌우측에서 바라보나,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었어요. 저도 부동산을 여러 가지 다녀봤는데, 이렇게 참 깔끔하고 예쁘게 잘한 그런 부동산은 참 이렇게 드물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1,750인데요. 대지 면적이 전체에 뭐 90%가 넘습니다. 아주 큰 조경을 잘 했고요. 조경숙하고 조경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보면 또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멋진 그런 계곡이 또 우측에 있고요. 주변 산세 해서 아주 전체적인 그런 그 토지 1,750평을 잘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요것은 이제 보십시오. 조경 토지 전체 그 앞에 마당 정원석 가운데에 이렇게 또 맑은 물이 흐르도록 그 산에서 나온 물을 끌어가지고 중앙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아주 이렇게 또잘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물소리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디자인 자체가 아주 멋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가동나동 주택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이와 같이 연못을 잘 만들었어요. 여기 뭐 어떤 물고기 키워도 좋고 또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멋진 관상용 어종을 키워도 좋고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변 산세가 수려하고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야말로 풍수지리적으로도 조용하고 아늑하고 계곡에서도 약쪽 우측엔 계곡인데요. 딱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풍수지리적으로도 아주 명당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총면적은 1,750평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여기 계곡인데요. 이 계곡물에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정말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그 안쪽에 전부 이제 거의가 국일이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산세도 좋았고요. 전체적인 조경과 조경석을 아주 조화롭게 잘 만드셨어요. 자, 연못 보세요. 참 위에서 봐도 멋있고 옆에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요, 정말로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이것을 아마 디자인하고 만든 분은 제가 보기에 조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건 전문가분이 아마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한눈에 그냥 봐도 입이 딱 벌어지게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특징 중인 것은 이렇게 정원 전체 중앙에다가 물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또 만든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소리도 쫙 넣고 또 우측에는 우측대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물이. 전반적으로 볼때이 부동산은 정말로 아주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터에 위치해 있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런 멋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1,337, 그리고 임야가 326평이고 총 1,750평입니다. 자, 제가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미 많도록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너무 멋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에 그리고 멋진 그런 전원주택 풍수지리적 명당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끝나실 때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